상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7곡에서는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만 8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의 한 농협. 이 농협의 조합장 A씨가 지난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 당일날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입니다.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사건이 진행 중인 거라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잘 없고 그냥. 지난 2월 7곡에서는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들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건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만 모두 8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총 183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4명의 당선자를 포함한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등 제공이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가 12명, 선거운동 기간 위반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